경기도 파주에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 북한 지역 순교자를 위한 순례지로 선포된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6.25 전쟁 68주년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어제 선포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68주년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가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북한 지역의 순교자를 위한 순례지로 선포하자 북한 지역의 순교자들을 위한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이기현 주교는 교구사재단 공동 집전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봉헌하면서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북한 지역의 순교자들을 위한 순례지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북한 순교자들을 위한 순례지가 선포된 것은 한국교회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순례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적대감을 없애고 그에 걸맞게 평화의 씨앗을 우리 가슴과 또 우리 사회에 심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용서와 화해의 씨앗입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 주임 권찬기 신부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북한 순교자들을 위한 순례지로 선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건 신부님을 우리가 공경하기 위해서 솔메 성지를 찾던가 아니면 순교지인 세남토 성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교자 현향을 할 수 있는데 성지 순례를 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순교하신 우리 순교자들, 이 증거자들은 따로 찾아볼 곳이 없었지요, 그동안. 그래서 교구에서 교구장님께서 북한 지역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위한 순례지로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 한반도 평화를 위해 2013년 설립된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동서냉전 시기 독일인들이 매주 모여 기도를 바쳤던 성 니콜라이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성당 외형은 평안북도 신의주 진사동 성당을 복원했고 내부는 함경남도에 있는 성 베네딕도의 덕원수도원 성당을 재현했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 북한 지역 순교자를 위한 순례지로 선포됨에 따라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 6대 평양교구장 홍용호 주교와 동료 82 시복을 위한 현양운동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CPBS 이지혜입니다.